the special show, show, show! show. 자, 대주 여왕의 귀여운 재벌 2세 태봉이부터 시크릿 가든은 철없는 한류 스타 오스카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속 따도남 차변까지 캐릭터마다 생명을 불어넣는 매력적인 남자가 떴노라. 어떤 역이든 광속홀릭하게 만드는 끌리는 배우 그리고 유쾌한 인간미 윤상현. 자, 최고의 스타만 초빙하는 특급 초대에서 오늘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존재감을 다시 보여준 여신 브레이커 여러분 배우 윤상현 씨입니다. 우!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상현 씨 지금 보는 라디오를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 모냥 빠져요. 네? 막 소개하는 동안 헤드폰을 3개, 4개를 써보시는데 어떻게 이제 골랐어요? 아니 저번 그 라디오 이게 방송을 제가 이게 세 번째인데요. 예. 저번에 이렇게 쓰면 바로 들렸거든요. 예. 근데 이걸 써도 안 들리고 저걸 써도 안 들리고 이걸 써도 안 들려서 그 다이얼을 나중에 돌리는 걸 볼륨 돌리는 걸 예, 찾으셨어요? 예, 예, 여기 찾았습니다. 뒤늦게. 네. 네. 아 유쾌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씨. 직접 보니까 너무 얼굴이 작네요. 아유, 아유, 아유. 원래 얼굴이 작았어요? 아니면 좀 작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얼굴이 그렇게 그 작은 편은 아닌데요. 네. 살이 빠지니까? 살이 제가 이 드라마 하면서 한 5kg 정도 빠졌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락을 받으려고. 예, 아까 그러니까 확실히 예. 작아지는 것 같아요. 턱 근육을 경락으로 좀 없앴더니 예. 좀 아, 이렇게. 예, 예. 예. 와 윤상현 씨, 네. 지금 막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보고 계실 텐데 자 이쪽 카메라인가 자 네. 보고 아주 유쾌하게 인사해 주세요. 오스카로 할까요? 아니면 태봉이로 할까요? 네. 따도남 차변으로 할까요? 아 저기 네. 섞어서 하겠습니다. 예, 좋아.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그 더우신데 잘 계셨죠? 아, 저 오스카, 차변, 태봉이, 윤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윤상현 씨 한번 웃고 가실게요. 하나, 둘, 셋! 하이! 왜냐하면 지금 네.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다고요. 자, 한희숙 씨가 예. 뭐라고 하셨어요? 상현님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 이런 얘기 좋아요? 웃는 모습 귀엽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카리스마 있다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웃는 게 그 귀엽다는 소리를 네.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예. 제 매력은 웃는 게 아닌가. 웃을 때 눈주름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수현 씨가 깍 잘생긴 윤상현 씨 반갑습니다. 깍을 좀 앞으로는 좀 소울 넣어서 해주세요. 네. 네. 자 김지윤 씨가 상현 씨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모자 조금만 위로. 예,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조금만 위로. 오, 이분이 신사네. 예, 예. 6372님이 히히 수다쟁이 상현 오빠. 노래 나가는 동안 막 하는 거 봤나 봐요. 네. 자 1980님이 상현님 너 목들 잘 봤어요. 이보영 씨랑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쉬웠어요. 아 네. 어때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그 7회까지는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예, 예. 이제 근데 그 민중국 변호하면서 예. 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예, 예. 사랑하는 그쵸? 사람을 예. 내팽기시고 민중국을 변호하다니. 네. 그 대본을 이렇게 보면서 아, 좀 아쉬운 부분. 애초에 그렇게 되는 건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작가님한테 민중국 변호한다는 소리는 알고 이제 들어갔어요. 예, 알고 예. 들어갔는데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 줄 내가 생각 못 했습니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자체가 또 어떤 그 차변의 캐릭터를 굳히는 데는. 근데 그 민중국 변호를, 그 변호를 안 했다면, 그게 흐름이 그렇게 네. 그 흘러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 이제 그게 흐름을 위해서 네. 희생을 한 거죠. 역시 머리가, 예. 김미선 씨가 왜 이제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2부 끝곡으로 정엽 씨의 왜 이제야 왔니? 아, 예. 예. 제가 윤상현 씨한테 그랬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랬잖아요. 네. 오시지 마시지. 막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꺄 초긍정사나이. 자, 이현정 씨가 상현 오빠 요즘 근황 어때요? 드라마 끝나고 뭐 하시나요? 이거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와서 광고 찍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광고도 예. 찍고요. 뭐, 예. 일본은 또 안 가요? 일본은 아, 9월 달에 갑니다. 아, 네, 9월 달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 인기 가수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가수 겸 배우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돼 있고요. 네. 노래를 좀 많이 불러요, 일본 노래는. 아, 네. 노래 진짜 워낙 잘하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노래 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네. 원래 그럼 가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셨었다고요? 저는 네. 처음에 이제 가수가 이제 목적이어서 이제 좀 기획사나 뭐 이런 데 많이 예. 찾아다녔는데 좀, 어, 좀 긴장을 좀 많이 해서 많이 좀 가서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이 기획사 가서도 떨어지고 저 기획사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기획사 하나 만나서 이제 들어갔는데 연습만 한 1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오,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미라는 친구 가수 거미도 그때 만났었고 예, 예. 그러면서 가수 거미는 이제 잘 돼서 음반 나오고 그러는데 난 1년 반 동안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도 이제 나이 때문에 좀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많다. 네, 나이가 많다. 그때도 뭐 아이돌로 이렇게 연습한 건 아니었죠. 아이돌이 아니고요. 예. 좀 락발라드, 뭐 락발라드. 최재훈 씨나 그러니까. 뭐 신성우 씨. 예, 예, 예. 그런 것 쪽으로 이제. 그때 그 노래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롤 모델은 누구였어요? 신성우 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 그때 롤 모델이 아, 좀 스타? 아니 아니 예. 그때 뭐 김민종 씨 김민종 씨 김민종 씨 노래가 예. 너무 그때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이 예. 나왔기 때문에 저 노래가 내가 했으면 히트를 쳤을 건데 나도 스타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 하셨겠네요. 아니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서 제가 노래를 불러보면 김민종 씨는 되게 이게 코 그 눈을 모으고 코를 예. 들어 올리시면서 창법이 좀 특이하시잖아요. 예, 예. 저거보단 내가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예를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윤상현 씨 스타일로. 제 스타일로요? 예예. 예. 아 그 김민종 씨 노래 중에. 왜? 아 그 블루. 블루? 뭐 그 노래방에서 맨날 했다면서요. 노래방에서 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노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를 찡긋찡긋하는 거를 윤상현 씨 훨씬 부드럽게 예 뭐. 착한 사랑? 뭐가 있을까요? 그대요? 그대요! 만약에 이러면 윤상현 씨는 어떻게 해요? 그대요! 이렇게 하면서 좀 저는 그냥 성대를 좁히지 않고 그냥 풀어서 그냥 쭉 뱉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종 씨가 하면 그대요! 이렇게 좀 모으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아, 민종이.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막 네. 같이 한 뭐 거미 씨는 막 앨범도 내고 막 이런 스타가 되고 있는데 자신은 네. 여전히 연습하고 이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쓰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식집을 했죠. 이제 장사 쪽으로 이제 귀를 이제 눈을 돌려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 분식집이 또 엄청나게 잘 된 거죠. 예, 예, 예. 그 분식집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미의 예. 거미의 이제 노래가 나오고 될 걸 그랬어, 친구라도 될 걸 그래서 막 이러면 쟤 나랑 같이 연습했던 애인데 쟤는 노래 나오고 나는 여기서 설거지하고 볶음밥 만들고 있고 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아, 그래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윤상현 씨를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줬어요. 나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서요. 이 네. 길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근데 저는, 다시 뭐 이 길이 아니 그 포기도 빨라요. 저 길이 내 길이다 그럼 좀 열정도 금방 불살라 오르는데 예. 저 길이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 포기도 되게 빠른 예, 편이에요. 그리고 예. 빨리 접고 딴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장사라는 그런 길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했다가? 예.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머리를 처음 이제 막 길렀었어요. 예. 머리를 여자친구의 권유로 오빠 머리 한번 길러봐. 그래서 머리를 길렀는데 일본의 모 예. 배우분을 이제 똑같이 닮았다. 너무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 내 얼굴은 머리빨이구나라는 걸. 머리가 길러지니까 그 배우하고 좀 약간 비스무리하시면서 제가 그 자주 들어가던
음악 동아리에 이제 제 얼굴 사진을 올렸는데 예.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모 기획사 분이 한번 보자. 노래 한번 불러봐라. 예.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못했거든요. 예. 그때도. 근데 한번 해보자. 혼자는 안 될 것 같고 4인조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때 4인조로. 아니 근데 그렇게 1년 반에 연습했는데 왜 또 노래를 못했어요? 그때 네? 또 긴장해서? 아니요. 아니요. 4인조를 이제 하자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습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계속 연습을 해도 계속 락발라드만 부르고 한 친구는 계속 뮤지컬 버전으로만 부르고 한 친구는 너무 바이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모든 거에 다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그렇게 모아놓기도 힘들겠다. 예. 그래서 네 명을 모아놨는데 예. 아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나 혼자 솔로로 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그 얘기도 드렸는데 자꾸 제 의견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괜찮게 나와서 너무 괜찮게 아 제가 봐도 네, 제가 봐도 너무 예.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흘렸는데 작가분 감독분들이 우리 미팅 한번 보시다. 드라마 쪽에서 이제 섭외가 계속 들어와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보다가 첫 드라마를 이제 SBS 백만장자 결혼하기를 하게 된 거죠. 그거는 별 저기 MBC에서 굉장히 찌질한 역할을 하신 거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제 첫 드라마를 찍은 한 2년 후에 저 실장 역할만 계속 들어왔어요. 예, 저에게 예. 실장 역할을 하기 싫어서 좀 개성, 겨울색. 예, 개성 예, 예. 강하고 좀 센 색깔의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겨울색을 그때 제가 이거 하겠다고 예. 예, 그때 했죠. 네.